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이 동영상 속 남성이 바로 최고위급 간부 검사라는 것. 이른바 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로비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장소로 지목된 곳은 구중궁궐 같다는 강원도의 한 별장. 뭐 예쁜 별장 하나가 아니라 그 골짜기 하나 전체에다가 그렇게 그게 다섯도인가 여섯도인가 했는데 그렇게 쫙 지어놓고서 그 조경이며 뭐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별장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힘없고 빼곡는 사람이 왔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왔겠어요. 별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소유입니다. 그곳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집단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성접대 리스트에는 대기업 회장, 대형 병원 병원장 등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그게 악의 구렁텅이다. 거기가 악의 구멍지다. 힘없는 여자들한테 도구로. 동영상 외에 몇 장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별장 거실, 여러 명의 남녀. 한쪽에선 브루스를 추고 거실 군데군데서 성관계 중입니다. 문제의 동영상,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차관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